2007년 조국과 민족 대신 채택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수억 원의 돈이 주어진다면 감옥이라도 가겠다는 청소년이 넘쳐나고, 고위층의 자제가 군대에 가면 화제거리가 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근무 시간에 가오랜드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해온 공직자 수백 명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가거나 엉뚱한 곳에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인사가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떡값을 받으면서 금감원 내부 정보를 부산저축은행에 흘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 권한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권력으로 이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화가 나죠. 저러라고 세금 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모범에 대한 입분들이 저러니 참 암담하네요. 아이들이 그런 뉴스를 보고 어떤 꿈을 가지게 될지 걱정스러워요. 고시를 패스하거나 뭐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거나 비리를 저지르겠다, 나는 저지를 계획이다라고 세우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어떤 실수, 비리 또는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 그거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되면은 더 큰 것도 합리화가 되고 나중에 가면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공사 입찰에 대한 감사를 하던 중 1점차로 탈락한 업체의 점수 평가에 부당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평가 담당자가 고향 후배였고 선정된 업체의 대표 역시 고향 선배임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정의를 정의 내릴 수 없다지만 무엇이 정의가 아닌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한 일에 쉽게 눈을 감아버립니다. 2010년 9월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딸을 특채한 것이 밝혀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특채자 16명 가운데 10명이 편법 특채자였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박탈감에 분노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청탁과 금품 수수에 휘말려 구속되는 장면을 마치 퇴임 행사처럼 반복해서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입신 양명이나 가족 형제에 대한 배려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그런 사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 국민들이나 역사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바로 부패 문제로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 34%가 퇴직 전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밀접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할 공직사회에 귀감이 둬야 할 그들의 선택을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공직자의 아니란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동안 방관자적인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과 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정의의 잣대로 공정을 부르짖고 자신에게는 온정의 잣대로 편법과 특혜를 누리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유착과 비리가 불거지자 정부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우리가 전관예우라는 문제입니다. 정부도 공직사회의 전관예우로 인한 부정과 부패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2011년 7월 26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재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영구히 취급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 회계 범인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임의 취업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부터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대영제국이 영연방을 거느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확산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F. 바이든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36년간 왕복 400km를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였으며, 영국의 해리 왕자는 특별 대우를 거부하고 아프간 전쟁의 최전방에 참전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폐지하려 했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은 바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퇴임한 대법관 중 최초로 변호사 개업을 마다하고 모교에서 후학 양성에 남은 여성을 보내고 있는 조무제 전 대법관. 공직 시절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를 결성한 조휘갑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선배 공직자들. 이분들의 선택이 존경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정직과 청렴으로 보답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숭고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직자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정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공직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